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은요, 이게 발달의 과정이기도 해요. 아. 얼마나 재밌어요. 이제 운동신경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탁 던졌더니 막 싹 날아가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오, 야,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뭐 이렇게 네. 되기도 하고, 던졌는데 이제 아빠가 아야! 뭐 이래. 오, 내가 영향력이 더 있네? 더 재밌거든요. 근데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고, 네. 아이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던져도 되는 물건만 두셔야 돼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공이라든가 네. 뭐 헝겊 인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허용되는 것과 위험한 건 치우셔야 돼요. 24개월 아이한테 너 한번 얘기했어. 다신 그러지 마. 그래서 얘가 아니죠. 싹 고칠 네.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되세요. 그 24개월은 고려하셔야죠. 네. 그래서 일단 던져도 되는 것들,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거를 싹 바꿔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다 치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부모는요. 정말 그 주변을 잘 살피셔야 돼요. 아이가 넘어져 네. 다칠 건 없나, 뭐 위험한 건 없나 이런 걸 보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좀 말귀를 알아듣고 이해력이 좋은 아이들은요.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뭔가 진짜 네. 의도를 가지고 뭐 대여섯 살인데 던진다, 보란 듯이 네. 던진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던지는 것도 근데 사실은 이것도 보면요, 공격성의 발달의 일환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야단을 쳐버리면 아이들의 정상적인 꼭 갖춰야 되는 공격성 발달이 너무 안 돼요. 네네. 공격성 발달이 돼야지 난관을 딛고 가고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해도 되고 누가 꽉 부딪혀도 아파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가 조금 편안하게 안전하게 떡 버티고 갈 수 있는 게 공격성이거든요. 네. 이러한 필요한 공격성 발달마저 너무 안 되면 안 되니까 만 24개월 미만 아이는 아까처럼 하시고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아이들을 키우실 때는요. 그냥 단호하게 한 번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때마다 딱 던지면 안 돼, 안 돼. 하지 마라, 끝. 그래서 막 애를 막 잡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런데 36개월이 넘으면 네. 따끔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따끔하다는 게 단호하게 가르치라는 건데요. 절대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단호하게 하라 그러면 꼭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단호하대요. 맞아요. 때리든지. 그리고 자기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렇게 제대로 못했네요.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단호하게 감정을 잘 절제하시고 안 되는 거야 하지 마라. 이렇게 네. 하시는 게 단호한 거예요. 그럼 애가 메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너 이렇게 하시면 이건 감정이에요. 그래도 아니야 안 되는 거야. 엄마가 가르쳐주는 거야. 절대 안 돼. 그만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단호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딱 끝내셔야 돼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하시면 아이들이 되고 안 되는 거, 옳은 거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구별하는 능력들이 생겨나갑니다.